시작됐어요. 빨간색이 있으면 들어가요. 이 항아리 부분을 만져드릴 거예요. 예. 네. 이제 항아리 부분이 무채색. 즉 이제 약간 맞아. 검 회색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 부분을 맑게. 그럼 푸른색도 들어가요. 조금 있고. 네, 맞아요. 좀 맑게 들어갈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예. 이거 눈이 저렇게 되구나. 아. 그녀와 목사의 숙적으로 만난 5월의 여행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다. 오늘은 학생을 집중해서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금강의 철기 물길을 앞서 흑표시 음악교회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바바보 김치라고 김아줬습니다. 밥 준비가 싫어서 먹는 걸로 그랬어요. 어서 항아리 배워. 항아리 배워. 애기들 얘기가 지금 중요해서 그냥 항아리 그리는 거 배우라고. 안 들리시. 애들이 더 중요해. 그렇지. 오늘 여자가 나오게 하는 거. 아이고 또 언제 오셨어? 깜짝 놀랐네. 어우 사진 정말 이뻐 여기는. 봐봐. 무조건 잘해줘. 그래야 되나? 미안하게, 미안할 정도로 응. 잘해줘요? 응. 먹을 거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막 그냥. 주문 뭐 있어요? 쇼파에 근데도 그냥 봐줘요? 데리고 나가. 응. 영화국도 같이 가고 옷도 사러 같이 가고 이렇게 누워있느니 나랑 시장 구경 가자 이렇게 하고서 데리고 가고 먹을 것도 같이 사오고 요리도 해보라 그러고 일거리를 좀 추워. 아니 이게 밥을 그렇게 주니까 또 집도 신통이 났는가. 17일 날 가족 여행 가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17일 날 방 우리 17일 날 방학해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 학교 갈 거야. 무슨 뜻이 뭐야? 그걸 억지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늘 아침에요. 강아지 데리고 여행 가는 거 나왔대요 차. 네. 25일까지. 서울서 순천까지. 오늘부터 25일까지 그 차를 운영해. 반려견하고 같이 가는 거. 참 세상 좋아졌어. 아침에 동영상 나왔는데 유튜브에서 강아지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관절이 안 좋아서 관절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죽은 기절은 죽어요. 흔들리는 거 막 웃어갖고 막 흔들렸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딱 아이고 아 뭐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웃기지 마 나 싹.